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와 청혼대로 출강하고 있는 이윤진입니다.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 춘계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영문법 현지 완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준비하였으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공용어로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고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서부터 영어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고, 영어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어로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도 문법 중심적 교수에서 조금씩 벗어나 영어 사용 능력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고 교실에서의 수업만을 통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교실에서의 학습 상황은 목표어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해서 자연히 영어를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구조가 달라 학생이 외국어를 말할 때 모국어의 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시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단적으로 현재 완료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단순 시제만 존재하는 우리나라 국어의 시제 체계에는 없는 시제로서 대응할 만한 용어나 형태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려워하고 이해하더라도 어떤 때에 시기적절하게 현재 완료를 써야 할지에 대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료를 배우기 전 동사라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동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고, 특히 동사에서의 시제와 상은 형태에 따라 시간적인 그 시점과 전달 의미가 달라지므로 시제와 상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재 완료 개념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섹션 2에서는 영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섹션 3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분류하는 방법에 따른 현재 완료와 과거에 대한 선언 연구를 살펴보고, 현재 완료를 경험, 계속, 결과, 완료로 나눈 그 문법 학자들의 견해를 본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섹션 2 시제와 상입니다. 먼저 시제를 보겠습니다. 시제와 시간은 서로 관련성은 있으나 두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은 어떤 인류에게나 속해 있는 보편성을 지니지만, 시제는 그 과거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적인 위치를 동사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시제이며,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시제도 다릅니다. 전통 문법 학자들의 서로 선험 이론을 바탕으로 시제와 시간을 비교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스퍼스는 시간과 시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은 언어와 상관없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는 개념이지만, 시제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이 아닌 언어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시간을 동사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학적 표현이며, 언어에 따라 속해 있는 시제는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는 비언어적인 보편적 개념으로
1차원적인 실체라고 정의하였고, 시제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과의 관련성을 동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PPT를 보시면은 It is important to keep the two concepts, time and tense, strictly apart. The former is common to all mankind as is and is dependent of language. The latter varies from language to languages and is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ime relations so far as these are indicated in verb forms. 그 제스퍼슨과 비슷한 또 주장을 내세운 전통 문법학자들의 이론을 좀더 살펴보면은 그첫 번째 퀵에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를 통해서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즉 흐르고 있는 시간 개념의 관련성을 언어로서 이해시킨다고 정의하였고, 그 홀비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인 시제는 동사의 형태로 동작, 행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 또는 그한 시점에서 완결 혹은 진행되고 있는지를 표현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시제는 언어 체계를 위한 시간적 개념으로 그 보편적 존재인 시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수 있었지만 시제를 통해 동사의 형태와 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제와 시간은 가까운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 학자들의 다음 여러 학자들의 시제를 또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PPT의 그 컬럼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시제를 절대적 시제로 구분하였고, 그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를 상대적 시제로 구분해서 총 6시제를 이 앞에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문법의 시제는 총 12개인데, 이는 컬럼의 6개 시제에 각각 그 진행 시제를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6개는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 미래 진행 시제이며 12시제를 앞에 나오는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제스퍼스는 과거, 현재, 미래 3개 시제를 설정한 후이 시제들을 기준으로 각각 이전과 이후로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총 7개의 시제를 나타낸다고 표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에서 알수 있듯이 제스퍼슨의 7시제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가 없는데 그 이유로 현재 완료는 순수한 시간적 요소 외에 결과의 요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 시제로 볼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스위트는 시제란 시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시제란 어떤 상황의 시간을 현재라는 시간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상을 보겠습니다. 상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완료 또는 진행 여부를 나타냅니다. I am dancing과 I have danced에서 am dancing은 현재 진행형이며 have danced는 그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즉 상은 상황 내부의 시간적인 구성, situation internal time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며, 이를 여러 방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퀵에럴은 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The term aspect refers to a grammatical category which reflects the way in which the verb action is regarded or experienced with respect to time. Unlike tense, aspect is not static in the sense that it is not relative to the time of utterance. For some purposes,
the two aspect constructions of English. The perfective and the progressive can be seen as the realizing of basic contrast of aspect between action viewed as complete and the action viewed as incomplete, that is in progress. 이를 요약하면은 상이란 동작이나 그 상태가 완료 혹은 진행인지 나타내주는 개념이라고 정의했고, 상은 그 시제처럼 발화 시점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논하였습니다. 영문법에서의 그 상을 완료된 행동인 완료상 그리고 비완료인 진행상으로 구분하였고, 완료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In order to appreciate why current relevance is a common implication of the present perfective, it is as well to begin with the most general definition of the perfective aspect. In its broadest possible interpretation, the perfective indicates another anterior time, each time preceding whatever time orientation is signed by, signaled by tense or by other elements of the sentence or its context. 이처럼 상은 동사의 형태로 동작 또는 상태의 완료 그리고 미완료 등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며, 완료상과 그 완결상은 상황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여 시작점 또는 끝점을 나타냅니다. 미완료상은 상황을 하나 덩어리로 간주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리고 습관처럼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또한 상은 전적으로 상황 속에 언급되는 동사의 형태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에 의해 묘사된 동작이나 상태에만 관여합니다. 네, 섹션 3에서는 현재 완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영문법 책에 나오는 현재 완료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시제 파트에서 항상 중요한 문법 요소로 나오는데, 현재 완료가 시제 파트에 나오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을 동사의 형태로 표현해주고 진행 또는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도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료의 그 형식은 have has plus PP 과거 분사이며,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에게 현재 완료는 어려운 영문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완료와 같은 문법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현재 완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 이 파트에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의 차이를 다루고자 합니다. 네,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끝난 상황을 전할 때그 쓰는 시제여서 두 시점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즉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과거 시제는 과거 내용,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예문을 해석하면, 나는 어제 키를 잃어버렸다 라는 뜻으로써 yesterday라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와 함께 나온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즉, 현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어제 잃어버린 열쇠를 현재에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과거의 그 사건에만 중점을 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문 2b는 과거의 열쇠를 잃어버려서 현재도 없는 상황이라 문을 열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서 과거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건이 이어져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 것에 중점을 둔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다음 3번 예문들은 이 예의 예문처럼 과거를 표현해 주는 부사를 함께 사용한 과거 문장들입니다. 네, 다음 리치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현재까지의 지속, 현재의 결과, 불특정한 시간의 기준을 두고 구별합니다. As a means of referring to the past, the present perfect differs from the simple past on three counts, namely, continuation up to the present, present result, and indefinite time. 네, 다음 또 PPT를 보시면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 현재까지의 연속성에 관해 리치가 제시했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예문들 중에서 ACE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예문들이고, A는 현재까지의 지속, 그리고 C는 현재의 결과, 마지막 E는 불특정한 시간 용법으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 BDF 예문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의 연속성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가 그 현재의 결과의 의미를 두고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비교한 예문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구문인 OA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발목이 여전히 아프다는 그 현재 결과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과거 시제 구문인 예문 OB는 과거에 발목을 다친 그 상황에 중점을 두고 현재 발목이 나았는지 혹은 여전히 아픈지는 알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불특정한 시간의 의미로 현재 완료와 과거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특정 시점의 기준이 함께 문장 속에 들어오고 후자는 불특정한 시점이 없다고 그 다음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6A 화자는 스위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경험의 의미로서 부정의 과거를 나타내어 현재 완료를 사용하였고, 6B 화자는 6A 화자가 이미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 한정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완료 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료 용법입니다. 그두 예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저는 이 일을 막 끝냈어요. 그리고 아니요, 저는 그것을 지금 막 썼습니다. 라는 뜻으로써 둘다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시제가 아니라 helpp 그 현재 완료 형식을 발견했다면 이 예문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일을 끝내서 마음 편하다 또는 그것을 지금 막 써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상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 상태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완료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완료 용법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 부사들이 있는데 주로 just, yet, already, by this time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과 용법입니다. 젠트 버튼은 결과 용법을 결과 완료로 지칭하며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맥칼렌은 그 상태 완료라고 지칭했고,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예문은 그가 주장한 것처럼 과거에 감기가 걸렸었고, 현재까지도 아파서 그는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다. 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다음 리치는 결과적 과거라는 용어를 내세웠고, 이 역시 과거 사건의 결과가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결과 용법에서는 다른 용법들처럼 함께 나오는 부사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구 예문을 해석하면 서울의 땅을 샀다라는 뜻으로서 과거에 이미 샀다라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현재도 서울의 땅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중점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험 용법입니다. 그 10ABD 예문 모두 경험을 나타낼 때 쓰이며 의미상 과거에 그 경험을 해서 현재도 그 경험을 알고 있다 혹은 알고 있나요?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하며 한번 혹은 그 이상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 경험 용법을 사용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에서 주로 쓰이는 부사는 seldom, once, since, before, ever, never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속용법입니다. 현재 완료에서 계속용법은 특이하게 두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경우입니다. 계속용법에서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경우로 동사는 now, be, like, live 등 이런 동사들이 있고, 주로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쓰이는 경우는 study, write, read, stand, do 등이 쓰입니다. 계속용법은 이름 그대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부사는 since, for, from 등이 있습니다. 맥카오리는 계속용법을 보편적 완료라고 지칭하면서 이 용어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상태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음 카운리도 현재 완료를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상황으로 정의하고 계속용법을 지속적 상황, 완료라고 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는 계속적 용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상황이 일어났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온 것을 나타낼 때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전자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상태, 후자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간헐적 습관입니다. 예문 12a는 10월 이후로 뉴욕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12b는 현재까지 드라마가 8시에 방영되고 있다는 뜻으로서 12a 예문처럼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계속 이어져 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선험이론 영문법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네 가지 용법들을 각각 다른 용어로서 용법들을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뜻을 담고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뜻할 때 현재 완료 용법을 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는 3장에서 참고했던 문법학자들과 그 외의 학자들이 주장한 현재 완료 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영어의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의 복합적인 그런 형태만큼이나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고 시제와 상둘다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영문법 중 하나여서 정확한 의미 분석이 어려운 파트입니다. 본 논문은 현재 완료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여 실생활에서 정확한 현재 완료의 사용과 이해로 혼동과 실수를 줄이고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 현재 완료는 한국어의 부재한 부분으로서 이해와 활용이 어려웠으며 한국어에서 아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도 차이점이 분명 있으나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며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한국인들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말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현재 완료보다 단순 과거 시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완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의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학자들의 현재 완료의 의미와 용법을 기술하였고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영어 교육이나 학습 시 시제와 상에 관한 의미를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현재 완료는 하나의 시제로 취급되고 있고 시제와 상에 대하여 잘 교육되지가 않고 있어서 그 결과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 사이에서 학습자들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시제는 동사의 굴절형이나 조동사의 도움 등으로
시간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재 시제가 반드시 현재 시간만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항상 시간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상은 시간 영역 내에서 동작의 여러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시제와 상은 구분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많은 학자들이 현재 완료의 정의와 용법에 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였지만 그 내용은 서로 비슷하여 결과, 계속, 완료, 경험 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현재와의 관련성입니다. 즉, 현재 완료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에 미치는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와의 관련성을 수용하는 반면, 단순 과거 시제는 오직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재와의 관련성을 전면 배제합니다. 이처럼 현재 완료의 그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찰해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학생들에게 현재 완료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문법 구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땐 모국어와 대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학생들은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주로 혼동하는데 그 이유는 둘다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주고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예문을 갖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어를 구사할 때나 영작할 때 학생들이 현재 완료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과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안에 그 표를 보면 바더비 하밍이라는 어떤 그 학자에 따르면 ESL 환경에서 학습자의 현재 완료 그 출현 시기는 개개인마다 그 사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며 그 이유는 서로 습득 속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자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습득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를 줄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을 고안해야 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시제와 상의 의미, 이해 교육까지 더욱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